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의장과 5당 대표 정례 모임에서 여당이 계속 막말하면 국회 협력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실검에 올랐는데 그 정미경이 한일 경제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고 막말을 했다던데요? 네, 민주당은 정미경이 한 막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고작 일베 게시판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다 맛나오는 인간이네, 함께 숨쉬는 게 부끄럽다라고 댓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여당의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정의용이 다 망쳐놨네요. 순발이 맞아야 뭐라도 할 텐데 참 제대로 체면을 구겼네요. 그래서 국민들은 막말은 자기 당의 얼간이들이 해놓고 뭐래? 라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막말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5.18에 대해서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등이 막말을 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정진석, 서명진, 정미경 등이 입에 못 담을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김문수, 김무성 등등은 친일망언을 하기도 했죠. 이처럼 막말을 하는 건 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 대통령, 박근혜 씨 말하는 거죠. 그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징이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이 기본 장착됨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유체이탈 화법은 자유한국당 특유의 정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여당이 막말을 계속하면 국회 협력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협력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언제는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라져주는 게 협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협력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자진 해산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교안이 국회 협력을 말하지만 당내 손발부터 맞춰봐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간 속